여기 김호연 선생님 아시죠? 핑크 아저씨가 핑크 아저씨의 이야기. 그 장승 조각 작가. 네,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네. 아무튼 지금 우리 가족이고 최근에 지금 구로우님 여기 지금 오규님하고 영재님하고 연이에요. 김옥연 김옥연님 여기 영재님 두 분이 지금 사촌 오류예요. 오늘 소파 제 학교 가까운 데서 보자기를 하신다고 해서 쉽게 만날 수 있어요. 그 이거 끝나고 제가 가서 요 저분이 저분들 저분이 시가 200여 편이 넘는데요. 시가 200여 편이 넘는데서 제가 빨리 만나서 3월 봄에 400여 편씩 가지고 하거든요. 그런 숨은 인재가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우리 내가 만나고 오신 이 오준 사장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오준 사장이도 신났지 않고 주인이 나가는 거 얼마나 하고 나는 너무 어차피 했고 아주 따로 한 그룹에서 공부를 했었어요. 오늘 했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한 2년 가까이 하다가 해체되고 이제 같이 일로 왔습니다. 같이 공부를 취재해 갔는데 나무와 야생화에 대해서 박사예요. 지난번 나온 시집도 공예단 일을 많이 썼고 최종이어서 최종이 시집 성공합니다. 여기 맨 뒤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. 최문은 주문연수. 네. 여기 맨 뒤 최문영이 여기 뒤 커피기 있는. 커피기. 식사로 들어가겠습니다. 읽어보세요. 저요?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거야. 뒤쪽 쭉 앞쪽 쭉. 꽃들의 아우성 뒤 죽죽 박 죽죽 봄물이 터진 거리 혼란한 세상인가 내달린 무질서 그래도 산골엔 진달래 피고 그래도 거리엔 산수야가 피더라. 오, 대중으로.